오늘은 간 기능이 떨어졌을 때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초 처방인데요. 여러분 주위에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 많아요. 일단 간이 안 좋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피곤해요. 일단 피곤하죠. 황달 증상. 황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병원 가셔야겠죠. 예. 또 눈이 불편하고 까칠한 느낌도 네, 있고 까칠한 느낌이 있고 자 여러분 오늘 이 처방은요 간염 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만성 비형 간염이겠죠 간염 있거나 지방간 있거나 간 경화증 뭐 갈수록 좀 심해지죠 간암이 있을 때 모두 사용 가능한 처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병원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뭐 이상한 약 먹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네. 간이 안 좋든 뭐 다른 질병이 있던 간에 이런 대답을 듣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처방은 전혀 다릅니다.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처방인데요. 먼저 이 처방 이름이 인진오령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논문을 하나 찾아왔는데요. 2015년도 논문인데요. 리뷰 논문입니다. 리뷰 논문 여러분 어떤 논문이냐면 그간에 나왔던 논문들을 다 정리해 놓은 약간 엑기스 같은 그런 개념의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논문에서 지금 제가 도표 하나 여러분 보여드렸죠. 네. 자, 이게 영어로 돼 있지만 이 안티옥시던트 그러니까 항산화 효과가 있다. 인진에. 근데 이거는 너무 그 차별화된 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약초나 다른 음식에도 항산화 작용이 있으니까. 근데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지방간을 없애는 작용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방간을 없애는 작용이 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 안티 인플라메이션 즉 항염증 효과가 있다는데 이 효과 옆에 뭐라고 또 써 있냐면 안티바이럴 즉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간에 염증이 생기는 건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알코올을 많이 섭취했다. 아니면 특정 어떤 약을 오랫동안 복용했다거나 그 외에 이 바이러스 뭐 A형, B형, C형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했을 때 특히 이제 간에 자리 잡았을 때 간 세포를 파괴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간 세포를 파괴해 버리면 간이 원래 해야 되는 기능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일부 그러면은 피곤하게 되고 그리고 심해지면은 뭐 부종 또는 황달 뭐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에 아주 급성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바이러스 대부분 B형 바이러스죠. 그런 경우에 여러분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치료가 되는 사례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일단 인진이라는 약이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약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간염 바이러스를 억제하려면 어떤 우리가 작전을 펴야 되냐면 여러분 바이러스나 세균은 어떤 경우에 내 몸에 존재 아니면 활동을 할까요? 내 몸이 어떻게 됐을 때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뜻은 내 몸의 오장육부의 기능이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원래 기능이 안 되면 내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쉽게 표현하면은 노폐물 같은 게 처리가 잘 안 돼요. 특히 간 같은 경우에는 해독작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간을 포함한 내 몸에는 노폐물이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흐르는 물에는 자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뭔가 액티브하게 활동을 할 때에는 뭔가 노폐물이 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과로를 했다, 스트레스 받았다, 노화가 됐다, 과식을 했다 등등으로 내 몸에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원인들이 막 작용을 했을 때 이게 하나가 아니고 몇 개가 한꺼번에 작용을 했을 때 내 몸의 기능은 떨어지게 되고 특히 간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바이러스가 자리 잡기 좋은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를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기능들을 약해진 기능들을 원상복구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식생활 개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운동 습관을 좀 들여야 될 거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야 될 거고, 음주나 과로 이런 것도 피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 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것만 하셔도 감염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배우고 있는 인지노령사는 간의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과로, 과식 등등으로 간의 기능이 안 좋아진 거죠. 이거를 좋게 하려면 내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다른 방법으로 좀 해보고 싶다 했을 때 인지노령산을 투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인진이 어떤 기능을 해주냐면 간에 쌓인 지방을 좀 녹여주는 작용도 하고요. 그리고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작용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담즙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여러분, 담즙이라는 건 쓸개즙인데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담낭. 내 몸의 간에서 만들어지는 게 담즙이에요. 간에서 생성됐다가 담낭에 저장되어 있다가 이제 피로시마다 나오게 되는데, 간에 염증이 생기거나 지방간 또는 간경화증, 간암이 생기면 담즙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 담즙은요, 어떨 때 필요하냐면 해독할 때 필요합니다. 몸에 있는 특히 지방에 잘 녹는 환경호르몬 등등의 독성물질을 밖으로 빼내는 데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이 생산이 안 된다? 그러면 해독 기능이 떨어진다. 간염에 걸리면 이 물질 생산 자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간염에 걸리면 그 담즙 배설이 잘 안 돼요, 또. 그리고 예를 들면 담동화 막혔다, 담석에 의해서. 아니면 간, 담낭에 또 암이 생겼다? 그럼 길이 막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배설이 또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황달이 생기기도 하고, 만성 피로나 등등의 여러 가지, 어디가 쑤신다거나 소화불량이 생긴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 거죠. 이럴 때 인지노령산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인지는 간세포를 재생시켜주고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간세포를 재생시키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담즙의 생성도 촉진해주고, 그리고 담즙이 잘 배설되게끔 이 경로를 잘 배출시켜주고, 그러니까 이런 작용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간의 기능을 살려주는, 간의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약이 인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뒤에 있는 오령산이 어떤 역할을 하는 처방이라고 그랬죠? 내 몸에 정체되어 있는 수분을 빼주는 약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설명이 돼 있지만, 그럼 알부민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게 간에서 생성되는 단백질 이름이거든요. 우리 알부민 주사 맞잖아요. 네. 병원 가면은. 근데 몸이 극도로 허약해지면, 특히 이제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 알부민 생성이 안 됩니다. 특히 간에 염증이 생기면 간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알부민이 해주는 역할이 뭐냐? 혈액 안에 수분을 일정 수준으로 맞춰줘요. 문제는 이 알부민이 부족해지면 혈액 안에 있는 수분이 혈액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게 부종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푸석푸석 붓는다? 네네. 이것도 그 일종이고요. 근데 이 부종이 생겼을 때 대부분 이제 복부 쪽으로 이제 몰린다고 해요. 그래서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복수가 차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복수가 이 찼을 때 흡수가 되거든요, 몸으로. 자연적으로 흡수되는데, 이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 특히 알부민이 부족해져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 버리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양에 비해서 다시 재흡수되는 양의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수가 차는 거죠. 근데 결론은 간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알부민 생성이 잘 안 되는 거고. 자, 이랬을 때 인지노령산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 간 기능을 개선해 줍니다. 간세포 재생시켜주고, 담즙 배설 촉진해주고 등등으로 간 기능을 개선해주고, 오령산은 간 기능이 떨어져서 수분 대사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수분을 밖으로 빼주는 거예요. 간 경화증 있는 그런 경우, 아니면 간암이 있는 경우는 복수를 찹니다.
빼주면 되죠. 주사기로 뭐 빼주면 됐죠. 근데 또 차죠. 이거를 부드럽게 간 기능을 살려주면서 빼줄 수 있는 그런 약이 인진 오령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수가 찰 정도로 심해진 사람들도 물론 이제 인진 오령산을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나 왜 이렇게 잘 붓지? 부었다가 좀 활동하면 또 꺼지고. 네. 주변에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면 간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그분들은 만성 피로 있고 또 뭐 쉽게 지치기도 하고 약간 얼굴도 좀 이상하죠. 이런 분들 만나시면은 인진오령산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술 먹는 사람한테 인진오령산 어떨까요? 괜찮은데요. 왜냐하면 술 먹게 되면 알코올이 많이 들어와서 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일정 부분 간세포도 파괴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 술에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하이드 이 독성 물질도 빼줘야 되고 그리고 술 마신 다음에 뭐 설사한다거나 몸이 좀 붓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이 인진오령산이 전체적으로 좀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간 기능을 개선하면서 불필요한 어떤 수분들을 좀 빼주고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술 먹는 사람에게도 인진오령산은 괜찮은 약입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나서 어지럽다거나 또는 저는 술을 안 마셔서 뭐 제가 지금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진짜 어지러워요. 진짜 어지럽죠. 근데 이런 경우에 전체적으로 몸의 기능을 좀 잡아주는데 인진오령산이 필요할 수 있어요. 잘 기억하셨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중구난방으로 설명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인진오령산은 간에 무리를 주지 않는 처방이다. 특히 인진은 우리 병원에 있는 의사분들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걱정하시는 대로 간에 독성을 일으키는 그런 약재가 아니라는 거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가루로 드시는 겁니다. 네. 인진오령산 이 가루산자예요. 네. 그런데 달여서 드셔도 됩니다. 가루로 먹는 방법도 있고 달여서 복용해도 됩니다. 2024년도에도 이 방송은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응원하신 분들이 많다는 건 저는 인지하고 있는데요. 댓글을 못 달아 드립니다. 이게 원망하지 마시고 제가 워낙 바쁘어서 영상만 올려놓고 나중에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바로바로 피드백을 못 해드린다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